안녕하십니까, 다이더코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연말이라서 좀 바쁜 일들이 많아서 그동안 영상을 좀 올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영상을 올려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오늘 좀 간단하게 이 미러키 12V 배터리 밸런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밸런싱이야 기존에 영상이 많은데 이번 영상은 이제 악어집게를 이용해서 밸런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이 악어집게를 이용해서 밸런싱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간단하게 이거는 간단하니까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배터리는 이제 이 볼트를 이제 4개를 이제 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드러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스티커 때문에 바로 이제 뽑아지지 않습니다. 꺼내지지 않고요. 그냥 저는 이제 여기 칼을 이렇게 그어서 이 스티커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4개 볼트 다 풀어내면은 그냥 금방 커버가 이제 열어지거든요. 커버를 이제 제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밸런싱 할 때는 이제 이 밑에 배터리 하부 커버를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제 요두 단자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 다음 상부에 요 메인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하고, 그래서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은 메인 충전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제 악어집게로 형식, 악어집게로 이제 만들어진 메인 충전 케이블, XT60 단자. 왜냐하면은 이쪽에 XT 출력단에 여기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메인 충전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악어집게 케이블. 저는 이제 악어집게 케이블이 이제 6S용 악어집게 케이블이라서 지금 이제 악어집게가 7개가 돼 있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요 3S니까 4개에서만 이용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악어집게는 이제 여기 이용할 건데요. 이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별도에 이제 저는 이제 준비한 게 급하게 준비한 게요 링단자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여기를 꽂아서 이용할 거고 여기는 이제 악어집게 또 그대로 연결하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거든요. 메인 충전선 마이너스, 이쪽이 메인 충전선 플러스입니다. 이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출력이 나오죠. 그 다음에 늘 제가 이제 밸런싱 단자 설명드렸듯이 이쪽 마이너스가 B 마이너고 요 플러스가 B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B 마이너, 그 다음에 B1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B1이. 그 다음 B2,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돌아가면 B3 지점이기도 하면서 메인 플러스 B 플러스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B 마이너,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B1, B2, 여기 B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어집게를 연결해 볼게요. 먼저 이쪽에 링 단자를 꽂아두고요. 이렇게 양쪽에 꽂아줍니다. 근데 절대 이쪽이 이 합선이 되면 큰일 나죠. 근데 합선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악어집게를 먼저 연결해 볼게요. 악어집게는 늘 여기 만들었지만 마이너스가 B 마이너고요. B 마이너 이쪽에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 이쪽이 B1이라고 그랬죠? B1, 여기가 B1. B1은 이쪽에 악어집게에서 B1 찾아가지고 있지? 여기 B1 여기 연결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B2 지점 연결하기 쉽죠? 이쪽에는 여기는 쉽습니다. B2 여기 B2 그죠? B2 그다음 B3이면서 이제 B 플러스 메인 B 플러스는 여기는 이제 B3가 가야겠죠? B3가 요 B3 단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ISDT로 밸런싱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ISDT 가져왔고요. ISDT 가져왔고 여기 연결을 해보면 자, 여기 나오죠. 값들이 B1, B2, B3 이제 4.104, 109인가에 6, 그다음 100. 이제 밸런스를 제가 잡아둔 상태라 밸런스 상태가 아주 좋지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연결했고요.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B 마이너, B1, B2, B3 여섯 개 6S용 악어집게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 했고요.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 B 마이너, B1, B2, B3 이렇게 악어집게는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제 밸런스 충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메인 충전사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이제 마이너스 그 메인 충전. 그다음 메인 충전 플러스 여기 빨간 거. 그다음 여기가 지금 붙으면 안 되잖아요. 붙으면 위험하니까 저는 이 캡톤 탭을 이용해서 여기 한번 붙여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붙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조금 안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서 방비를 하고 이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연결됐습니다. 다 연결됐고, 자, 여기 툴킷 충전기에다가 이제 연결을 합니다. 지금 연결을 하면, 자, 연결하면 전압 나오죠? 그 다음에 저 밸런스 충전 케이블 연결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보시면 나오죠, 전압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밸런스를 하시면 되죠. 저는 밸런스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되는 영상만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냥 방전 스토리지 방전 해볼까요? 스토리지. 자, 모터로 두고, 그다음 스토리지 차징 내부 3.8 정도. 방전 커런트는 어차피 방전해야 되니까요. 3A. 3A 적당한가? 조금 더 낮게. 자, 방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동이 된다는 것은 모든 셀들을 다 정확하게 밸런싱 포인트를 인식하고 이제 방전이 되고 있죠, 마이너스니까. 자, 이렇게 툴킷 제품으로 밸런싱 충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밸런싱 충전과 방전을.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쪽이 B마이너, 그 다음에 B1, B2, 그 다음에 B3지죠. 또는 메인 플러스, B 플러스지죠. 요렇게 해서 이제 꼭 이쪽 바닥에 저는 지금 여기 선이 이제 개조를 해놨잖아요. 밸런싱 째깨죠. 그래서 이걸 하지 않아도 이렇게 악어집게를 이용해서 밸런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가만히 두면 이제 내가 원하는 방전이 되겠죠. 전압대까지. 그죠? 자. 자,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궁금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이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영상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영상 만들었고요. 계속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